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이제 종목들 체크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6일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롯데칠성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9%의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현재 우리금융지도도 살펴보시면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LG전자 진입을 했는데요. LG전자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5.85%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LG전자 마침 또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요즘에 뭐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 전략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LG전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컨센서스는 1조 1230억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근데 증권가의 소문이라고 루머로는 1조 3천억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영향인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지금 9배, PER 9배밖에 안 되는 그런 적평가에 지금 놓인 상태라서 앞으로 그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상당히 그 전장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회사 자체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도 15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전략 유지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진입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진입해 볼 섹터는 건강기능식품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음식료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특징적으로 고령화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한 그런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섹터의 좀 주요 포인트부터 좀 짚어드리면 일단 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그 정부의 규제 완화까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품격 삶을 추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도 성장성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15년부터 연평균 10% 이상 좀 성장을 해왔고 향후에도 5에서 10% 정도 수준의 그런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아직도 좀 낮은 수준의 1인당 제품 소비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뭐 미국이 한 134달러 정도 1인당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일본 87,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92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은 뭐 71달러 수준으로 이번 달 뭐 UN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좀 승격시킨 이때 추가적인 지출 규모가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또 성장이 나타나는데 오프라인 판매 또는 홈쇼핑 판매의 위주로 하던 것들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판매 비중이 지금 늘어나는 점도 한국 매출 성장에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지금 진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도 상당히 업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크게 보면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식료 업종에 폭 속해 있는데 전통적인 음식료 업종 대비 밸리에이션의 좀 프리미엄이 좀 할증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음식료 업종 평균이 한 13배 정도 PER로 되는데 최소한 그보다 높은 한 15배 수준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내 그 투자 평가는 아직까지는 그 브랜드만 보유한 그런 업체보다는
지금 단순 밀탄 생산이라든지 생산자 개발 방식, 즉 OEM, ODM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후한 평가를 좀 주고 있는데, 사실 과거 화장품에서도 브랜드만 갖고 있는 그런 업체보다는 OEM, ODM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성장성이 더 좋았다,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선호도의 바탕이 이런 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OEM, ODM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브랜드도 보여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건기식 관련해서 지금 말씀처럼 OEM, ODM 쪽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업종 종목 선정해서 오셨겠죠? 네,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업종 내 종목을 선정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HPO라는 종목입니다. 이 HPO 뭐 주요 브랜드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그다음 비타민제인 트루바이타민 등이 있는데, 지금 사업부문 매출 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의 77%, 그리고 OEM이 23%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국내 건기식 그 상장사로는 유일하게 OEM 제조 부분과 브랜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는데, 2012년이 이제 이 회사가 그 설립된 그 해고요. 그다음에 2020년 OEM 사업회사 비오팜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제조와 브랜드를 모두 갖춘 회사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한 257억 정도 되는데요. 한 154% 정도 전년 대비 성장한 거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6.6%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 초기 그 홈쇼핑에 집중되어 있던 판매 채널을 온라인 중심으로 좀 다각화했고요. 여기 그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하면서 직영몰 방문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몰 판매액도 2019년 뭐 16억에서 작년에는 144억 원으로 10배 이상 엄청 10배 가까이 거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성장하면서 직영몰에 올라와 있는 주력 제품 외에 그런 제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익률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M 업체를 인수한 것도 성장이 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 지금 실적이 매출액은 1,957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작년 대비 한 37% 증가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지금 3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4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이 업체가 중국으로의 그런 유의미한 규모의 그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하반기에는 OEM의 그 자회사 증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사업 부분에서 뭐 동물, 그 반려동물 식품 사업이 좀 시작할 예정인데, 이런 것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11.7배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 내에서 한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도 이 종목은 조금 지금 매수하신다면 좀 상장하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공모가에도 지금 못 미치는 그 주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되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EPS 예상 EPS 그 12개월 그 예상 EPS에 15배를 좀 적용한 23,000원 수준으로 좀 목표를 잡았고요. 손절가는 8% 정도 손절가를 좀 잡았습니다. 16,700원을 잡았으니까 이런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HPO 관련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제조와 또 브랜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PER이 11.7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 16,7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